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진짜 너튜브가 한 건 했거든요. 촌철 살인의 멘트가 굉장히 화제였어요. 어? 전 좀 젊었을 때 같은데? 아닌가? 수험생 커뮤니티에 보면 이 새끼들 대가리 X끼들 14급 15급 공부를 하면 딸 맞X끼들 보면은 X끼들 대가리 X끼들 14급 15급 공부를 하면 딸 맞X끼들 보면은 성적 지휘가 안 해놓고 X 오늘 내가 앞에 그런 글이 있었어. 피겨 옷도 봤는데 30점 나왔대 이 X끼. 어? 그러면 또 조회수는 제일 많아요. 어? 하여튼간에 뭐 수험 항상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수준이 천차만별이니까 그런 또 수험생 중에 아까 이야기했잖아. 10년 아니라 100년 해도 공무원 되기 힘든 ᄉ들 지적인 수준 가진 애들도 많다고. 아, 진짜 너무. 아니 여기 여기 이거 저기 약간 랩 같은 힙합 같은 그런. 아니 ᄉ끼가 적당할 때 들어가요. 근데 저는 이제 금방 좀 이 영상 이게 좀 제가 봐도 좀 왜냐면 이게 영상을 올려질 걸 제가 몰랐죠. 아, 그렇죠. 모르고 그냥 학생들한테 했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잘려져가 유튜브 올려지니까 이게 유명해지고.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면 네. 제가 본 듯한 인스타에서 짤을 봤는데 선생님이 딱 눌러봤어요. 오디오를 켜봤더니 얘기가 공부 열심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. 이거 이해 못해? 다 때려치라고. 관두라고. 그러니까 주로 관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. 이거 이해 못해? 관두. 어, 선생님 세견서가 세삼비도 못 외우겠는데요. 그럼 때려쳐. 알겠어? 특히 4번에 틀리면은 빨리 때려쳐라. 10시간 못 채우거든. 너는 공부 때려쳐라. 알겠냐? 자가진 난 잘했어. 나는 택도하다 싶은 사람 빨리 떠나가는 게 맞습니다. 주로 이런 내용이거든요. 아,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강의구나.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딴 길로 빠진 사람들이 이거 많아요. 이해 못할 거면 붙잡고 있어봤자 시간 낭비다. 딴 길 그렇죠. 찾아라. 이후 얘기십니다. 맞습니다. 제가 실제로 수능 강사할 때도 그랬습니다. 어차피 너희들 명문대 무조건 가려고 하겠지만 꼭 명문대 나온다고 다 성공한 건 아니다. 맞아.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라.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냐. 이게 꺾이지 않는 마음보다 아닌 거를 포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. 그렇죠. 저는 그럴 수 있다. 포기가 엄청난 테크닉이라 생각하거든. 맞아요. 아닌 거 빨리 포기할 수 있어야지. 그렇죠. 내가 맞아. 그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 같아. 어떤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버티면 그렇죠. 성공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네. 영 아니었다고 생각해 자가 진단해가지고 아닐 때는 네. 빨리 포기하는 게 그러니까 성공하는 속담이 바뀌어야 돼.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네. 나무가 없다고 네. 3번 찍어서 안 넘어갈 것 같으면 바꿔라. 그렇죠. 더 얇은 나무로 바꿔야지. 그렇지. 그렇지. 아니, 그러니까 선생님 덕택에 그런 댓글 엄청 아니, 많대요. 쌤 덕분에 공무원 시험 접고 창업했습니다. 감사해요. 저도 노트북에 댓글 봤거든요. 네. 그렇게 해서 잘 됐다는 사람 정말 많아요. 그리고 붙은 학생들도 선생님 때문에 관둔 학생들 덕택에 제가 붙었어요. 아니 이거잖아. 뭐라고? 그렇죠. 이 사람은 선생님 수강생 다 떠나가는데 그거 괜찮겠어요? 아 괜찮습니다. 예? 네, 괜찮아요. 아, 왜냐하면 괜찮다고요? 예, 자가진단 해가지고 빨리빨리 떠나볼 떠나보내고 될롱 되도록 만드는 거지. 맞아. 맞는 말인 것 같아. 맞아. 실제로 와. 그런 분 없나요? 200명 강의실에서 이거 이해 안 돼? 니네 관둬라. 근데 쓰고 그냥 이러 다 나가. 나가. 왜냐 포기의 미학이 있거든. 네. 아,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. 포기 안 돼. 너 안 돼 하면 이만 이제 지 스스로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내가 떨어질 테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. 이제 자극. 근데 원래 이렇게 쓴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서요. 그러니까. 제가 뭐 듣기로는 처음에는 어떻게든 설득해서 잘 타일러서 잘 하려는데 나중에는 뭐 짜증이 나신 거예요? 아니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욕도 안 하고 되게 애기애기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 진짜? 들었어요. 요즘에 초심을 잃은 강사가 근데 변했네. 그래? 변했어. 확실히 변한 거 맞습니다. 애기한 게. 본인이 답답했던가 봐. 차라리 얘기를 하면 되니까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. 사실은요. 그랬었다. 존댓말 안 해. 다 맞췄다 그렇죠. 생각하겠습니다. 특히 4번에 틀리면은 빨리 때리쳐라. 틀리면 어떡합니까? 미안하지만은 이게 자네 인생을 위한 것이다. 알겠어?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마.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. 혹시라도 내년에 또 공짜 되면 되니까요. 공짜 꿈을 버리지 마시고 합격하는 그날까지 합격하겠습니다. 재수 없으면 또 운이 좋습니다. 안 돼, 그게 빨리 떠나. 사가지고 딱딱해서 안 돼, 빨리 떠나가라고. 장사가 볼 때 내가 전문가 아닙니까? 될놈 안 될놈 대충 파악이 됩니다. 이래가지고 뭐 신경 많이서 갈 필요는 없고요. 뭐 틀렸는데 어떡합니까? 이거 못이 오면 야 때려쳐. 이 1, 2, 3, 4도 모르고 무슨 나 참 까는데 보니까 이거 복수 증대 입시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? 때려쳐라 임마. 그래 공부해가는 니는 학생 못 간다. 근데 저 얘기 들으면서 기억이 되는 거야. 아니 처음에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.
근데 왜 이렇게 저게 몇 년 사이에 저렇게 된 거예요? 급변한 거예요? 몇 년 사이에? 이유가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무엇이 선생님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? 그게 뭐냐면 네. 처음에는 제가 인기가 없을 때였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너희들 떠나가면 안 되잖아. 일단은 제 수업 네. 드러나는 취지로 네. 계속 하자. 너희들 학킹할 수 있겠다. 그런데 네. 1단계가 되고 나니까 이제 결국은 대부분 제 강의를 듣잖아요. 네. 이 안에서 경쟁이야. 제 수업 어차피 내 수업 듣는 애들끼리 경쟁이니까 안 되려 빨리 떠나보내고 하는 거죠. 맞아 맞아. 아 근데 실제로 제가 큰 선생님 원래는 이렇게 수능 강사할 때는 특히 제가 고등학생을 가르쳤잖아요. 에이. 그럴 때는 욕하면 안 되잖아요. 에이. 특히 한국교육방송공사 그 강의잖아요. 그렇지 거기에 욕하면 안 되지. 예. 네. 오 진짜. 근데 그때는 제 욕 같은 전혀 안 했어요. 노량진 어선 이제 공무원 강의는 성인 대상이잖아요. 성인 대상이다 보니까 아. 이제 얘들이 분별할 거라 믿는 거죠. 대학생 이상이니까 에이. 최소한. 근데 실제로 제 그 욕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나쁜 욕인데 저는 그냥 추임새. 추임새. 네, 추임새 정도로 하는 것이고. 뭐 비교하거나 그렇죠. 그렇죠. 그렇게 안 한다. 예전에 왜 그 가문의 영광이 그 출연하셨잖아요. 네네네. 그 김수미 선배님 그 당시에. 네, 네. 또 다시 찍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네. 진짜. 오, 제가 볼게요. 왜 그때. 그때 약간 건달처럼 나오셨잖아요. 그때. 예, 다시 건달로 나오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예, 예. 그래서 그때도 김수미 선생님 보면은 욕 잘하잖아요. 예. 하지만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. 우리. 그게 머리에 예. 박혀. 그렇죠. 우리 맛집 가면 욕쟁이 할머니처럼 예. 그런 약간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. 맞아요. 근데 좀 더 재밌게 하시려면 예. 비트 깔아가지고 좀 랩으로 좀 하셔도 좀 괜찮아요.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요. 여기 또 저 전문 음악 하시는 예, 그러니까. 있으니까. 자, 지금 전국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100번 써서. 얘기했는데 지금 못 알아듣는 상황이에요. 한번 해볼게요. 자, 네. 저 카메라 보고 얘기하시면 됩니다. 막 예. 네. 간절한! 간절한! 야, 지금 집중 안 된다고? 야, 누가 협박했냐? 네가 선대하고 있잖아, 임마! 네가 지금 이거 공부했다. 누가 네가 부모님 강요했냐고. 네가 한 거 아니야. 네가 해놓고 네가 안 한다고 네가 임마. 뭐가 되겠냐고. 그리고 그거 생각하시면 부모님 생각해봐. 네 믿고 있잖아. 그거. 너는 그 부모님께 할 일 이거야? 넌 난신 적자라고, 임마. 알겠냐? 부모 등에 칼 꽂는 새끼라고. 와. 어? 네가 지금 1년, 2년 투자하는 걸 가지고 남은 어? 평생 동안 내가 먹고 산다 치면 이게 왜 고생이냐고. 요. 지금 이거는 고생이 아니라 투자다, 투자. 와. 진짜 머리 빠가 아니라면 그래도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고. 히리. 어? 재훈이 오빠 보면서 한번 해주세요. 자. 와, 자, 이거는 너무 잘하고 계시네.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. 네. 선생님 배울래다가 마치 무슨 혼나는 것처럼. 근데 선생님 약간 지금 진심 담은 것 같아. 지금 이 얘기는. 예, 그거는 맞습니다.